오늘 지금 자색 고구마를 한 줄 도로 밑에 밭 한 줄 캤는데 아직도 캐야 될 고구마가 저 엽서장 옆에 네 줄하고 또 이쪽 도로에 뭐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심어놓은 게 있고 여기 다섯 줄 중에 한 줄을 캤는데 생각보다 잘 들었어요. 그렇지? 이 자색 고구마는 당뇨에도 좋고 주스로도 갈아먹고 음식에도 넣고 생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약효가 좋습니다. 자색 고구마 당뇨에도 좋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런 혈관 질환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아요. 다이어트 식품도 되면서 한 줄에서 리아가 하나씩 정도 나오면 잘 된 거예요. 저쪽 우리 텃밭 쪽으로는 유기질 비료를 잔뜩 준 밭은 소출이 한 소쿠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아랫밭에는 재를 좀 뿌리고 그 식초물을 좀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 농법 중에서도 땅을 살리는 데다 식초하고 계란 삭힌 물을 주고 염소똥을 좀 뿌려줬더니 밭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래서 굼벵이 약도 치지도 않고 뭐 화학 비료나 제초제도 안 뿌리고 이렇게 무공의 식품을 거두게 되니까 너무너무 만족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런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농작물에서 더욱 의미가 있겠죠. 건강에도 좋고.